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럽과 뉴욕 증시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제조사인 폭스콘이 중국의 선전 봉쇄로 생산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폭스콘은 최소 일주일간 생산 중단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외교부 측에서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주 아이폰의 생산량이 1%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것은 특별히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애플은 생산을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2.6%가 넘게 빠졌고요. 15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포드입니다. 포드의 주가는 계속해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포드 측에서는 유럽에서 공격적인 전기차를 판매를 추진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는 포드가 조금 이상한 이유로 주가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오토메이티브 뉴스 측에서는 오보 후에 수정 기사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포드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12%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한번 수정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여전히 2022년의 전체 생산량은 전 세계적으로 10에서 15%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포드는 간밤에 2026년까지 유럽에서 6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지만요.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무려 2% 가깝게 빠지면서 1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연동되는 기업입니다. 쉐브론인데요. 이 월가의 의견이 점차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쉐브론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중 확대해서 무려 중립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166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됐습니다. 에너지주가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유가와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주 증권 측에서는 여전히 쉐브론을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목표 주가 135달러 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쉐브론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2%가 넘게 빠졌고 16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그리고 월요일 증시까지 뉴욕 증시에 뚜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기업들의 급락이었는데요. 최근에 미국 금융당국 측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퇴출 후보 리스트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도 미국 기관으로부터 회계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최근에는 얌차이나 베이징 자이랩 등 외국 기업 책임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특히나 JP모건 측에서는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알리바바의 주가 하락세가 굉장히 겁칩니다. 간밤에 알리바바의 주가는 무려 10%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쉐이크쉑입니다. 최근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간밤에 외대부 시측에서는 쉐이크쉑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00달러 선에서 83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높은 연료 비용으로 압력을 받고 있고 육류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리오프닝도 예상보다 느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매장의 개방이 지연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간밤 증시에서는 3.8%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또다시 빠졌는데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마감한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또 다른 회담에 대한 소식으로 해서 두 가지의 그 호조 악재가 엇갈리는 가운데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전장에는 상당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후 2시 이후 이제 회담 소식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고 지지를 하면서 옆으로 약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다우지수는 보합 마감 겨우 1포인트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2% 이상 하락, 그다음에 S&P 500 지수가 0.74%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기술주도 있지만 그 이외에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미국의 비판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융적인 제재가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그러한 그 추측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중국 관련 이 중국 그 등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중국의 종목들이 많이 빠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WTI는 장중 $100 이하까지 하락했다가 다시금 회복을 했지만은 $102대 정도에서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7% 가까이 이 유가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달러 인덱스는 FOMC를 앞두고서 일단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러시아발 원자재 변수로 인해서 실화 시장 연장도 또다시 하락을 했고 개인 투자자가 어제 같은 경우 계속 매수세를 이어갔고 그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 1조가 넘는 그 대규모의 자금을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새로운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미국이 다시금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혼조세의 움직임이 이번 주 내에 계속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추매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국내 증시는 새 정부의 정책에 관련해서 일단 원전 관련주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수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 증시는 연준이 앞으로 7차례 걸쳐가지고서는 서서히 0.2%의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이크로, 즉 연속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는 둔화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도 함부로 하긴 어려운 그런 굉장히 그 좁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국내 증시는 러시아 디폴트의 우려가 자꾸 커지는 가운데 해외 투자 파생 상품 발 위험 전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해외 투자 파생 상품으로부터 오는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하락 파동을 보이는 가운데 FOMC 회의를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연 이번에 새로 하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주 내내 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또 코로나 방역의 글로벌 완화 그에 따라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기대가 있는 가운데 여전한 원자재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전한 혼조세를 보이면서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